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브라인 시림프를 1억 마리 한번 길러보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 사는 거예요. 이거 중국 제품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다 브라인 시림프 알입니다. 지금 창고에 박혀 있었던지 1년이라 먼지가 좀 쌓였지만 알은 아주 건강. 와 굉장히 촘촘하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이 친구들을 제가 오늘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 알 상태로 건조된 상태로 수십 년간 생존할 수 있는 약간 휴먼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재활용품으로 해가지고 해처리 부화장 해처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따라하실 수도 있고 어렵지도 않아요. 자 이 친구들은 제가 전에 앞서서 부화시켰던 친구들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수백 마리였는데 얘네들이 생존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먹이랑 에어레이션 매일매일 잘해줬거든요. 잘해줬는데도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뭐 지금 정도면 이제 성체고 알도 뵐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쪼르르르 따라다니죠. 지금 이게 짝짓기하는 행위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눈도 이게 보이는데 눈 자세히 보면 새개라는 거. 자 먹이가 녹아 내리면서 떨어지죠. 이 친구들은 이렇게 녹조류의 사료를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헤엄을 치면서 알게 모르게 계속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영을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네, 그냥 지나가네요. 이 친구 보면요 자 확대 네, 엉덩이에 보이시나요? 이게 시몬키 알입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벌써 알을 매달고 다니는 모습 보이네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처리를 두 개를 연결을 할 겁니다. 우선은 이거를 잘 잘라야 됩니다. 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라줍니다. 뭐 정확한 모양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실용성만 있도록 해서 해줄 겁니다. 딱 해서 이걸 이렇게 딱 세울 거예요. 오케이 하나. 아, 편집자님이 되게 막 전문가처럼 막 하는 것처럼 편집해 주시겠지. 딱 전문가처럼 딱 해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호수를 넣을 구멍을 뚫어야 돼요. 컷. 오오오오 찌그러져 찌그러져. 자 힘들게 구멍은 냈지만 자 이렇게 뚫어줘요. 반복 빨기 감기. 자 부족하지만 뚫었으면 됐어요. 여기까지는 대충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해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되는데 이제 이걸 잘해야 돼요. 여기 구멍을 이제 호수가 들어가게끔 뚫어야 되거든요. 대충 느낌 오시나요? 자 이거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슉 눌러서 뚫어줍니다. 네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줘요. 이게 부족해 보이죠? 이게 제 실력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갑니다. 퍼펙트. 그러면 이제 호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공기가 여기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틈을 막아줘야겠죠. 이제 글루건을 데펴서 또 막을 작업을 합니다. 준비. 글루건을 썼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써줍니다. 아, 드디어 여러분 처리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받침을 하고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물이 새지 않는 건데 이제 에어 호스에다가 이제 기계를 설치하면 이제 공기가 나오면서 저렇게 뽀글뽀글 나올 거고 이제 병뚜껑으로 이제 알들이 이제 계속 떨어질 건데 그래서 바람이 나오니까 계속 순환이 되고 그걸 보고 끓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자, 물이 새면 안 되는데 역시 안 셉니다. 아, 이 정도면 성공이에요. 이제 코드를 꽂아주면 와 이야 잘 되네요. 생각보다 포가 굉장히 세서 이거 너무 세게는 하면 안 되니까 좀 약하게 줄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해처리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천일염을 좀 넣어주고 그 이후에 알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은 한 꼬집 정도 넣으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알을 넣도록 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진짜 1억 마리 되지 않을까요? 우선 이거를 반 정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브루님 브라인 시림프는 자연에
없다고 하셨는데 홍학이 어떻게 먹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지금 사육하는 이 다이소나 이런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이 시몬키랑 자연에 있는 친구랑 다르다는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를 자연에 풀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잡된 이 브라인 시림프 이 시몬키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진짜 제티네. 설명란을 못 봐가지고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읽어보시고 하세요. 지금 처음에 세팅한 게 좀 잘못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천일염 다시 녹이고 있고요. 1리터에 30g의 천일염을 넣고 그리고 수온을 이제 수중히터로 약 28도에서 30도를 맞춰서 하는 게 잘 된다고 합니다. 또 아래 숫자는 1리터 2.5g이라고 하는데 뭐 어디서는 3g까지 넣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8g이네요. 네, 4g씩 넣겠습니다. 뭔가 자존심 상한다. 이거 꽉 채웠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활을 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제가 알을 다른 걸로 바꿨더니 부활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 여기 꾸물꾸물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 친구들이 산소가 지금 끄니까는 좀 잘 보입니다. 알 껍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빨리 제거를 한 다음에 친구들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 두 통을 했는데 여기 통은 산소가 중간에 꺼져 있어서 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무튼 한 통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몬키가 이제 부활을 하면은 이걸로 자석이거든요. 이걸로 철분이 들어가 있는 그 시몬키 껍질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몬키 알을 빨리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몬키 알맹이 부화한 애들만 빼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빨리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몬키 알 껍데기 이렇게 넣어놓기만 해도 짜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래도 지금 두통 중에 한통만 잘 살아남은 것 같고 이렇게 난각을 계속 빼주는 이유는 나중에 시몬키 키울 때 이 난각 껍데기 알 껍데기가 들어가면은 좀 약간 부패돼서 좀 수질 오염이 잘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많더라도 시간 들여서 계속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시몬키 1억마리 키우기 프로젝트 우선 시작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 난각이 다 걸러지니까 주황색깔 물로 보이지 않나요? 되게 신기하죠? 이 친구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살짝 난항을 달고 나와가지고 난항 색깔이 주황색깔이어서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제 며칠 동안은 먹이를 먹지 않고 성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난항을 달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화한 친구들을 이제 큰 사육장으로 옮겨주려고 하는데 제가 염도를 제가 어느 정도 맞춰놨거든요. 자 이 염도계로 염도 측정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한 방울 콕 넣고 닫고 불빛에다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염도 측정이 됩니다. 대략 1.01 정도 되고요. 시몬키도 1.011 정도 되거든요. 이 친구를 여기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10리터 정도 되는 통인데 여기서 한 몇 개월 정도 한 1개월 정도는 사육을 할 수 있을 거고 1억 마리를 사육을 한다 해도 좀 줄긴 할 겁니다. 넣도록 할게요. 쇼로로로. 와 너도 티가 안 난다. 다 넣을게요 그냥. 잠깐만. 아, 여러분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양이 적어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진짜리 많은 거고요. 지금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친구들은 죽은 게 아니라 이 유숙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지금 헤엄을 잘 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좀 약간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사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말은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1.2m 수조를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최대한 제가 잘 기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고 우선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질 관련으로 굉장히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친구들은 현재 4일 정도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 그 크로렐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몬키를 키우다가 다이소 시몬키를 키우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기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댓글에 몇 분 보이시던데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제품들을 사서 조금씩 먹이시면 되는데요. 녹조류를 먹여가면서 지속적으로 한번 이 꼬물이들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한 며칠 안으로 한 70-80%가 도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남겠죠. 그리고 인공 사육도 있지만 방치 사육 방법도 있는데 이 편에서 그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